다 해 다. Just as it has always been. 지금 나온 노래는 하트 어택이에요. 하트 어택. 국산말로 하면은 심쿵이지. 심쿵. 심쿵해 아니냐. 심쿵. 그런 노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멀티하자고? 귀찮아. 멀티는 가끔씩만 해야 돼. 문명하면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똥겜 대축제? 나도 깨야지. 아, 다들 모여. 저 손님 완전 망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들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방송 보면서도. 1억 감사합니다. 빰빰. 본도맵 싫어. 호수 판게아가 제일 무난하게 하는데, 판게아가 너무 개똥같이 걸리면은 차라리 군도가 나아. 이거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때때로 운명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를 가둬놓는다. 나의 두려움은 지금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군도 너무 재미없어. 너가 나의 손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해수면 낮출까? 우린 해수면 낮 닮아가고 있다. 오랜만에 삼계탕을 쪼개버리자. 머리를 터트려버려야지. 아! 이건 뭐? 3m 안에 터트리자. You ascended to the throne during a time of great turmoil, with the nation's economy in shambles and its people. 이건 뭐? 언덕으로 가야겠는데 이거? 아니다, 여기 갈까? 여기 펴야겠다. 어차피 여기 망쳐 있으니까. 이건 고창을 빨리 올려야겠네요, 최대한. 일단은 독일을... 아니다. 봉술 한번 찍고 도착 가야지.
이건 뭐 끝났어 게임이. 여기서 재시작해도 돼. 아 이겼네요 하고. 대부분 인간상 와타치의 임해층을 봤는데 참. 아씨. 1억 감사합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영 아니네. 와 망치 도시까지 있네 여기. 그런 거 안 읽어주면 안 되냐고? 그럼 막 어, 와 이것도 안 읽어주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거 EPD 정신 나간 거 아닌가 하면서 게시판에 나온다고. 뭐야 이거 왜 전사야 이거 잠깐만. 유자 괜찮아. 저 정도 페널티는 뭐. 나 정도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페널티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런 거. 또 책임이라고? 오호! 폴란드니까 자유 완성을 한번 빨리 해볼까? 또 왜 책임이야? 또 무슨 짓을 했어? 촉참하고 한번 마주잡은 두 손은 한 손이 놓더라도 풀리지 않는다. 너를 또 만나. 자유, 자유 가자. 갑자기 자유가 땡긴다. 오호! 인구가 3명. 젠카이노 파타. 근데 젠카이노가 무슨 뜻이야? 왜 성공술이냐고요? 야만인 부흥이라서 성공술을 안 하면은 되게 힘들 때가 많아. 공수가 없으면. 운반적 콩고. 멀쩡하네? 파수 중에 멀쩡한 애가 어딨어? 딴. 약간 감기 기운 있어요. 지도! 캬, 이게 또 꿀 유적이지. 내가 정찰할 필요 없어, 진짜. 너무도 꿀. 아니, 그걸 뭘 한번 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원래 책임 같은 거 벌면 안 풀어져요. 자기가 아이들 바꿔와야 돼. 안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자 뭔 소용입니까? 싱글이에요. 어? 이건 이거 인구 정체 와버렸네 벌써.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목축업으로 말을 찾아보자. 너무 페널티네. 정체 가버렸어.
무슨 유적선을 기원해요. 음반작 홍보 들렸지. 베오그란트 들렸는데 안 들렸구나. 저거나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에 일꾼이 나올 거니까 얘는 좀 일꾼 훔치기 편하겠네. 창을 아니다 궁서 하나 찍어주고 오니! 아 이거 지겠는데? 초반 이러면은 너무 잘 풀리면 지던데? 배에 기름 떼가지고 쳐. 굿모닝. 아, 야만 이거 근처에 있어. 일꾼 못 털겠다. 일꾼은 뺏어야 되는데. 허! 와, 300원. 야, 뭐 사줄까? 일꾼은 사줄까 그냥? 일꾼 하나 사버려? 일꾼 하나 사자 그냥. 개차차 500원이야. 라싸. 마야. 대사관 팔아주고. 일단은 일꾼 일시키러 갑시다. 얘가 지금 여기 밟아서 굶주리고 있어. 힘들게 늘린 인구인데 죽으면 안 되지. 종교관은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이 라싸에서 일꾼 훔치는 게 낫겠다. 숏 300, 김밤 5000이야. 아 뭐야, 숏이랑 김밤이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막 커. 제 일매챙 단위를 모르네. 장 올려주고 방어까지. 일꾼을 훔치고 뜬. 오! 빅토리아 호수! 하지만 나라 너무 멀다. 오스만. 이패. 오메! 아니 300턴 제한이라서 무난하게 이길진 몰라. 턴 제한이 걸리면 빡셉니다 여러분. 아이씨 진짜. 살면 허무하게 하나 죽었네. 배
베네치아. Benvenuto a Venezia. Soldo oggi e 호구가 있네. 원더라 많이 지었나봐. 일꾼 도출하러 가자. 리가 밖에 선행 기술이 없네. 문자나 타줍시다. 이거 만겜 음악이에요. 그 RPL? 그거 음악이라는데. 히익 만겜. 청소 가볼 만하다. 내놔 제발 안돼. 내꺼야. 아 이로커이다. 아 소금이네. 겁나 짜증나는데 이로커이 망치 많아서. 잘하면은 동교관 나오겠다. 아주 잘하면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지만. 집에 돌아가자. 인구수 5대부터 개체자를 찍죠. 그러면은 4, 5, 20 오케이 딱 되네. 그러면은 5턴 동안 할 수 있는 게 공수 하나 더. 이 노래는 박혜경의 고백입니다. 라싸가 아마 여기 둘 중 하나의 일꾼이 나올 텐데. 아까 정찰병이 여기 있던 거 잡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하죠. 아니 늪지네. 여기서 못 움치는데. 오! 그냥 먹었네 이걸. 태양의 신을 갈까? 지금 미리
미리 세 개거든. 수도원 가자고. 아우. 신앙도 좋긴 한데 오랜만에 태양의 신 한번 가자. 이러면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수도 인구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그 폴란드니까 자유 전통 혼합 트리를 타도 돼. 철 찾아보자. 멀티패드니까지. 개척자 나오고 이제부터 개척자를 숨풍숨풍 나와서 여기서 꿀땅인데. 일단 사치를 밟을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설탕 밟으면은 노루랑 마리랑 은. 은은 좀 뭔가? 설탕 발매하겠다 일단. 딴, 따란, 딴. 오! 경찰면 장가라. 하나 더 뽑아줄게. 야, 빨리 하자. 개척자 숨풍숨풍 나와서 일단 여기도 멀티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아래는 내가 완전히 확보할 수 있고. 딴딴딴 나 주변에 야만인 캐스트 뜬데 없나? 예, 사치 위에 도집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캐스트 줄 것 같은데 배우그라드가. 네, 멀티 아니에요. 왜냐면 초반에 일꾼이 딸려가지고 초반 멀티는 사치 위에 펴야 개발이 빨라. 딴, 딴. 아 야만이 짜증난데 이거 너무 아픈데? 돌아가야겠다.
여기 지역 왜 이렇게 험해? 아, 저 야만이 뭐 사람이 조종하나? 겁나 짜증나게 하네. 아, 이번이 아빠 간다. 너무 잘 풀린다 했어. 오, 철차 왔다. 오! 역시 철 찾아봐야 돼. 일단은 철학 달려서 크리티컬! 문제는 일본이네. 일본이나 초반에 전쟁 해야되나? 합공 타이밍.. 뭐야 합공 타이밍에 싸우기에는 결제자를 못 찍는데 그러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더 패야 되거든요? 은이랑 와인 사슴 딱 이쪽에 패면 되겠다. 이 물고기는 물고기를 먹을까 말까. 해양도 쪽에 도시를 피면은 별로 좋은 게 없는데. 1, 2, 3. 1, 2, 3. 똑같네. 일본은 초반 러시의 제왕은 아니야. 초반에 딱히 뭐 없잖아. 아이씨. 아이씨, 겁나 짱나, 야만이. 이게 멘탈 위해서는 야만이 부음을 키면 안 돼, 진짜. 초반에 너무 많아, 야만이. 하타 어, 뭐야 갑자기 얘는 신고하자며? 아 가는 길 또 야만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어가지고 당장 약탈당하는 타일이 없죠. 금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나가지 말걸. 정찰병 하나 더 찍어야겠다. 이번 개초짜까지만 찍고 정찰병 하나 찍어야겠네요. 여기까지 왔네 야만이. 아. 설탕 여기도 도시 필만 하거든요? 그냥 저기 달립시다. 과학 플러스 이자리는 저거 먹을 필요 없어요. 저 워낙 쓰레기 타일이야. 아무 의미 없는 타일이야.
짠. 정찰병. 와, 여기 왜 이렇게 험해? 시영이. 아, 방송 정보도 안 바꿨네. 나보고 폴사기를 하라는데 어떡해. 어? 나보고 하라는데 컴퓨터가. 나보고 하래. 랜덤 했더니 폴사기가 나왔어. 따라란, 따라란. 6탄. 열심히 뛰자! 아! 오, 위험을 뺐다. 아, 정찰 그만두고 돌아와라. 너무, 너무 험하다, 여기. 돌아오고 동물 하나 찍었죠. 그리고 아, 일본이 여기다 먼저 박아버렸어. 그럼 지금 하나 두 개 더 추가해서 4시티죠. 일단 4시티가 시티가 더 많으니까. 안녕 스님. 도시가 더 많으니까 중간에 공수를 몇 개씩 찍어주지 않으면 망해. 짠. 리가가 비단을 원함. 저기 감귤 있는 데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오, 야맨 정리했네 여기. 행복은 금방 줄어들 거야. 인구가 팍팍 늘어나고 도시가 늘어날 거니까. 여기에 표면은 되게 훌륭한 망치 도시인데 문제는 식량이 없네요. 그럼 물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소린데 이 은 위에 깔면은 와인도 확보하고 사슴도 확보하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지. 그러면 1. 여긴 도시 필드가 있나. 향신료. 여긴 너무 더 수비하기 힘들다. 이제 궁수 하나만 더 찍고 야만인 사냥하러 떠나자 얘들. 딴딴딴딴딴. 네, 춘천 살아요. 정치떡밥 자꾸 얘기하지 마요. 싫어하니까. 한번 경고를 했어.
따라라라라라. 행복 자원 위에 시티 지으면은 행복이 남죠. 안 그럼 내가 저게 지을 리 없지. 여기 하나 펴야겠는데? 여긴 언덕이 아니네. 여기다 필까? 이쪽에 하나는 펴야 여기서 오는 걸 막거든? 강도 있으니까 괜찮다. 피라미드는 딴 놈이 지었지. 좋습니다. 벌써 두 명이 친구고. 초반에는 다 친구를 맺어야 돼. 자유는 초반에 싸울 장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올려주고 이쪽에 야만인진지 처리하러 가자. 채우고 가오. 아이씨, 좀 차려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게 만드네. 짠짠. 피고 비연비 베네치아는 신나야던데 꼴등이야. 진짜 베네치아 너무 불쌍해. 올드페이스는 살만한 땅이 아니야. 과학이 때문에 이 돈을 쓴다? 그건 아니야. 딴딴딴딴딴. 행복 플러스 3이라고? 아 그러네. 행복 플러스 3이네. 죄송합니다. 행복 플러스 3이면 사야지. 저건 안 사면 바보 아니야? 사야지. 어, 다 친구하제. 어, 뭐야? 넌 뭔데? 어딨길래 시비야 얘는? 창도 올려주고. 야만 정벌 좀 빨리 하자. 아이씨. 슬레이만 중세시대. 과연 빠르구만. 대상도 해주고
이 베오그라드랑 접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아마 캐스터 있을 거야. 없네. 캐스터 없네. 아우 죽었다 이거. 말을 일단 오 아까 너한테 팔아주자. 있으네요. 뭐야? 얘 나 싫어한다. 마로킹 마로킹 여기 왜 캐스트가 없지? 어! 됐다! 캐스트 생겼다! 좋아. 베어그라들한테 그러면은 보호 약속해두고 딴딴딴딴 초반에 잘 풀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 죽었네. 여기다 또 멀티를 펴야 되는데 1번 먹고 피면 되겠다. 일단 초반 40 들어갑시다. 더 필 데가 없어. 사치가 없어가지고. 아우씨 종교관 세우기. 쳐라! 데이제! 엄청난 사기다 진짜. 수렵 찍어주고 행복도 관리를 슬슬 해야돼. 아우 자 감기 걸리나 보다. 비단 가져와야 되는데. What qual número? Já já tá sudo. 딴딴딴 일단 있는데 없나? 말은 딴 건 다 좋은데 정찰이 너무 안 됐다. 정찰이 너무 안 됐어.
여기서 이제 종교 플레이까지 안 될 것 같고 보라카라 하나 노려봅시다. 그리고 일본이 당장 전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대상 연결해서 어그로 풀고. 뭐야 저거. 여기는 숲 답해도 되겠다. 망치 많아서 도시가 되게 좋은데? 다 위치가 도시들이 빠질 게 없어. 우르 말라카 좋아. 다 찾았다. 루지도 괜찮은 도시예요. 인구수가 많이 성장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타일 하나하나 효과가 좋아. 저기는 정리하고 여기 한번 정찰 가보자. 여기도 야만이진이 있나 봐요. 여기 숲 좀 까가지고 이 곡창 좀 땡깁시다. 일꾼은 한 개 정도 더 뽑아야겠네, 수조에서. 딴딴딴딴. 황금기는 좋은 게, 이런 금이랑 망치 같은 게 늘어요. 문화도 늘고. 생산력 20% 증가. 금 증가. 문화 증가. 그냥 문명계의 올스탯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식량이 없는 게 아쉽죠. 그냥 다 좋아. 다음에 안망하려면은 건축을 찍었다가 가는 게 나을까? 일본이 지금 나랑 전쟁을 하려나? 오. 일본의 친밀함은 믿으면 안 돼. 얘는 통수를 워낙 잘 쳐가지고. 바퀴까지는 찍어놓지. 바퀴까지 찍어놓고 여기 공작의 마구까지 있거든요. 이것까지 찍어놓고 항해 간 다음에 그거 연장하자. 지금 일꾼 숫자가 괜찮으니까 뭐 일꾼이란다. 공수 숫자가 괜찮으니까 전쟁 걸려도 괜찮을 거야. 폴란드는 날개 달린 후스, 윙드 후사르라고 해야 되나? 기병 유닛 있어요. 그렇게 센 편은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무난한 편이지. 이제 여기도 일꾼이 가야 되는데 한참 뛰어야겠다. 여기는 바나나가 있네. 곡차 하나 지어줘야겠는데. 이제 회복하러 가자. 이제 행복도를 어떻게 수급하냐인데 뭐 꾸준히 봐야죠. 누가 남는지. 오! 행복도 괜찮다. 윈도사라가 창기병이라서 창기병이 별로 안 좋아. 애초에
되게 애매한 윤씨예요. 라싸는 이로커이랑 이거 하면은 동맹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운반자 큰 거. 운반자 큰 건 어디로 원하지? 여기야? 여기가 지금 두 개짜리지. 빨리 궁수를 파견해야겠다. 얘가 가고. 야만이 너무 많아. 철부터. 하타. 초반에 명예 한 개 찍기에는 플란트가 자유 완성 최대한 빨리 하고 원더 아무거나 원하는 거 가져가거나 아니면 과학자 빠가 박아서 태그 빨리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돼가지고 정책 낭비하기가 좀 아쉬워요. 도성 올려주고 뛰어라 뛰어. 지금 천재안이 있어가지고 확실치는 않아 승부가. 그래 지금 되게 최근에 한 거 중에 가장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팅이 너무 좋아서? 스타팅이 너무 좋아. 아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 진짜. 일단 하나씩 정리하겠다 이거. 이거 어설프게 하선 안 되겠는데 아예. 너무 많이 나와 애들이. 딴딴딴. 일본 병력 꽤 많네요. 네, 다 1티어라서. 딴딴딴딴. 정복 승리가 할 만할 것 같은데? 마야. 등대는 알 베네차지였겠지? 아니네. 베네차 신앙이야. 끔찍한데 진짜. 딴딴. 얘는 철에 환장하지. 한 살래? 스매. 아이씨 더러운 놈들. 말로 얘는 철 좋아하는데. 대가원이에요. 야
90에 파는 것보다 저렇게 팔면은 더 비싸잖아. 120원이잖아. 원래 내가 문명하면은 사람 방송 안 봐. 여기에 마지막 도시 피우고 싶은데 이 호수 주변에 다 타일이 농장을 지을 데 없어. 교역로? 절로 가야겠네 이제. 4턴 4턴 뒤에 자유 완성이네요. 배우고라든 도무지 못 먹겠다. 야만이 너무 많아. 빡치게 많아 그냥. 여기 동물 매주 방법이 없네. 적대적이라서 어차피 그냥 부시자. 귀찮아서 이런 거 남겨놨다가 나중에 일본 쳐들어오면은 힘들어. 빨리 부셔야겠다. 딴딴딴딴딴. 인구수 2. 뭐 인구가 너무 빨리 늘면 힘드니까. 원래 이로커이가 되게 점수를 빨리 높여. 애가 보통 자유를 타고 망치가 많아서 원더도 많이 먹고. 이거 뭐 그냥 거의 폐왕이네 지금은. 원더가 3개야. 음반자 콩고의 새 유닛입니다. 뭘 준 거죠? 창병? 나쁘지 않네. 얘랑 같이 저기 정리하러 가야겠다.